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데, 자, 출발하기 전에 제가 우리 방송을 듣는 하나의 포인트를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혼자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그 중에 하나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필이 가는 것, 느낌이 가는 거를 하나를 타겟팅을 한개 정도는 뽑는다고 생각하시고, 본 방송을 들어주시면은, 유익한 방송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그렇구나, 방송 끝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주무시면은, 다음날 아무 생각이 안 나. 예,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X, 방송 듣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고, 그런 게 있어요. 구독자님마다 직업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이 있고 어떤 직장에 또뭐 CEO 회장님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가정주부도 있을 것 같고요. 프리랜서도 있을 것 같고 해외 쪽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지금은 이제 만날 수가 없지만 과거에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이 해왔던 일, 잘 아는 일 범위 안에서 뭔가를 선택을 하면은 수익이 잘 나더래요. 그죠?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울산의 현대중공업 아시죠? 네. 그쪽 동네에서 제가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S-OIL, 뭐 대한민국의 굵직한 화학업체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금융주 투자 이런 것보다는 서비스나 금융주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산업 쪽에 종목하고 저하고 좀잘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본인한테 맞는 무언가를 한개 정도는 캐치를 하겠다. 한개 정도는. 그런 취지로 들으시면은 이 방송 들으시는 게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너무 들으시면 헷갈려. 예,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왔다 갔다 하다가 포인트도 못 잡고, 맨날 저점과 고점 중간에 잡으라는데, 아, 보고 있어야 저점과 고점 중간에 잡지.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죠? 늘 필기해요. 아, 참여 잘 못해요. 아, 참, 고맙습니다. 홍길동님, 항상 열심히 하신 것 같다. 자,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 좋았습니다. 왜 좋았게요? 예, FOMC 회의, 우리가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FOMC 회의가, 잘 마무리됐어요. 예, 잘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좋은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 이어졌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전일 대비해서 무려 18.51포인트가 올랐고요.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무려 6포인트, 0.64포인트죠.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는 0.61%가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0.64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예,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업종이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제가 늘 강조를 했죠. 이런 종목은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간. 인터넷 포털 기업에서 네이버, 카카오 하는 일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간다 간다 또 간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상당히 좀 좋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테마, 섹터, 이런 개념을 보면은,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SK 바이오 사이언스죠. 청약을 하신 분들은 좀 짭짤했을 것 같아.
그죠? 상한가 갖고 한번더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외로 20만 원까지도 터치를 했다고 하니 SK 바이오 사이언스. 아우, 감사합니다. 도깨고 진짜 모두 대박 나세요. 아, 제가 여기 약간 표시해 주는 거 우리 저 구독자님들 이 참여하시는 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하나 좀 체크할게요. 반짝합니다. 자, 주사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따끔하죠? 예, 따끔 요런 느낌이에요. 조금만 참아 주세요. 예. 아, 제가 이거 설정한다는 게 깜빡했다. 아, 참. 그래도 오늘 주식 시장 올라가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볼게요. 멘트가 너무 재밌다, 이게.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남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주는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올해, 요게 큰 대여인데요. 제가 앞으로는 공모주 있지 않습니까? 공모주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 오늘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증권사 계좌를 몇 개를 개설을 해서 공모주 참여는 꼭 해보세요. 작은 부큰 것부터 큰 돈까지 돈이 크면 좋죠. 공모주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받는 컨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주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이죠. 공모주 투자에서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 청약에서 주식 받았습니다. 팔았습니다. 이익 났습니다. 그럼 이익금 어떻게 한다? 빼가지고 맛있는 거사 먹는다. 요런 개념으로 가볍게 공모주 참여는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무조건 다할수 없잖아요. 제가 매일같이 안내를 드릴게요. 어떠한 공모주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0%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경력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전하고, 이렇게 상장이 되면은, 그래도 수익이 날 거를 많이 잘 맞추긴 해요. 그래도 증권사에 25년 있었는데. 예. 찡따오님 안녕하세요. 방송 듣고 청약해 봤는데 수익 나니까 기분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요번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하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잘했다. 잘하셨습니다. 네네, 잘하셨습니다. 아, 도깨고 나온 지인님 고맙습니다. 아유, 우수대통 고맙습니다. 예, 이모션님 고맙고요. 예, 홍홍님. 홍홍인가요? 흥흥인가요? 제가 눈이 좀 이렇게 시력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보고 있으니까. 홍홍이시죠? 네, 실수를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미정님 반갑습니다. 랄라. 한주 받은 거 내일 팔려고요. 한 주에도 어디고. 그죠? 30% 30% 내일 한판더 오르고 좀더좀딱 보고 하면은 그죠? 한 주면은 그것도 한돈 10만 원안 됩니까? 돈 10만 원 가지고 저 맛있는 거사 드셔도 되죠. 솔직히 10만 원 큰돈이에요. 그죠?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30% 30% 100% 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주도 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발품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공모주 청약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세요. 하루 일당 얼마세요? 작으신 분들은 한 5만 원에서 5만 원 되나? 하루 일당이 얼마죠? 18,000인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10만 원 받으면 그렇지. 한뭐 10만 원. 1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하루 일당.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증권사 한번 탁 방문했다가 그냥 집에서 PC로 PC로 한번 클릭하면은 청약 되는데 그러면 품을 많이 안 드리고 한 번만 증권사 갔다 오면 그다음부터 집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클릭 한번 하면 10만 원 버는 거야. 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 뱅크라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부장님 집에 끼는 안경과 스튜디오 끼는 안경이 다르시네요. 아, 제가 사실 안경이 몇개 있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어요. 왜 다섯 개가 있냐면 새로 하나 맞추면 하나 버려야 된다. 계속 모으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쓰다 보니까 됐습니다. 네, 청약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그렇죠. 네, 쉽습니다. 아니면 돈 넣어놓고 증권사 전화하시면 돼요. 너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오늘 테마별로 보면은 인터넷 대표주 이런 종목들이 또 올랐어요. 볼게요. 자, 인터넷 대표주 하면은 자 네이버.
네이버. 아, 여러분들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이버는 제가 오늘 조금 좀 편안하게, 좀 너무 막 차트, 뭐, HTS 켜놓고, 막 글자 펴놓고 이러면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죠? 좀 편안하게 할게요. 네이버는요, 40만 3,500원이잖아요. 그죠? 40만 3,500원인데, 더 올라갈 수 있대요. 물론, 단기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눌러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회사가 성장성이 확보가 되면은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와요. 왜 상향 조정이 나오냐면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싸잖아. 한 주당 가격이 비싸잖아. 이렇게 하면은 맨날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네이버가 월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잘 보이시죠?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해 편의를 위해서. 자, 보세요. 옛날에 2016년도 하더라도요. 네이버가 한번 한 2, 3만 원 정도 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졌다가 한 10만 원대 초반 하던 게 지금 40만 원대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올라온 걸까요? 이때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가만 오른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의 가치보다는 가치도 함께 오른 거예요.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이버 이런 종목들 꼭좀 주목하시고 조금 우리 주린이 분들 새롭게 스타트를 이제 좀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제 주변에 젊은 그 친구들이 제가 좋나 봐요. 저를 보면은 늘 물어봐요. 뭔가 저한테 자꾸 배우고 싶대요. 난 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근데 뭔가 잘 가르쳐 줄것 같은, 뭔가 좀잘 사줄 것 같은 그런 회사 부장님 느낌이 난대요. 웃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그 방송국 가면 우리 작은 PD님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막 그래요. 내가 좋은가 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가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식을 사봐라. 그거 돈만 생기면 사고 돈만 생기면 사고 돈만 생기면 사봐라. 그리고 또 미국 주식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 잘 몰라, 난잘 몰라 이러면 대표적인 종목, 대표 종목 잘 몰라. 그럼 시총 1인 종목 어디야? 애플만 돈만 생기면 사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한 번만 딱 성공을 해보면요. 주식에 대한 철학이 딱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본격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볼게요. 참고로 이제 저희 방송은 하루에 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내고 우리가 어떤 거를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시간대로 엮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상담은 최대한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상담을 전용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모션님, 저를 여자로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이모션이라면 뭔가 이모션이 무슨 뜻이에요? 좀 감성적이다 그런 뜻 아닌가요? 이모션?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 전 좋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 정서라고 하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증시의 방향성은 명확해졌습니다. 증시의 방향성은 명확해졌습니다. 자, 전일에 코스피는 X, 아직은 상승 추세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코스피가 오늘은 매수로 전환됐어요. 매수로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O, 어제 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시장 상황 코스피는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도록 귀에 쏙쏙 박히도록 코스피는 X, 그 다음에 코스닥은 동글뱅이였는데 오늘은 코스피도 동글뱅이, 코스닥도 동글뱅이 다 양매수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증시의 방향성은 명확해졌다. 코스피가 다시 빨간 상승의 맛을 볼수 있을까요? 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상승은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완전히 깨질 이유는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는 제로금리를 유지를 할 것이고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인플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또 발표를 하겠다고 또 여지를 남겨놨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이렇게 끝났어요. 올랐다 떨어졌다. 이제 제가 뭐 보통 제가 다른 그 전문가님들 방송하는 걸 보니까요. 뭐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에 올랐다가 계속 이렇게 창시런 욕구 나와서 좀 이렇게 약세로 좀 전환되면서 끝났지만은 전체 시장은 플러스 됐다고 말씀드리고 코스닥도 이렇게 조금 아침에 분위기보다는 조금, 예, 약하게 끝났지만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바로 수급이겠죠. 수급 중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 내 수급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중요하다. 기관들의 수급이. 그래서 왜더 중요하냐면은, 최근에 기관 투자자분들의 고객 예탁금도 좀 빠지고, 그 거래량도 좀 줄었어요, 분위기가. 작년만큼 올해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돈 벌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돈을 쉽게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확실한 게 올해 대여급에, 공모주들이 나오니까 그거는 챙기자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올해 손실도 회복하시려면은 좀 끈기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모션님께서 아까도 다른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1.724입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좀 올랐어요. 보니까. 예, 보니까 현재 지금 1.724고요. 예, 전일 대비해서 플러스 5.06% 상승했고 미국 30년물은 2.14좀 많이 오르네요. 보니까. 근데 뭐 아직은 시장의 멘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죠. 조금 올라서 끝났죠.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시장에서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는 용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막 세게 올라간다든가 문제가 생기면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좀 5%로 올랐다는 것은 조금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보죠. 네, 그래서 뭐 오늘 마무리까지만 긍정적으로 일단 보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았고, 자, FOMC 회의에서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좀 기존과는 좀 다르게 나온 바가 있어요. 그것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것만. 자, 먼저 성장률입니다. 올해의 성장률을 2.4%나 높였어요. 2.4%. 예. 그래서 성장률이 높고 물가 전망은 크게 상향을 했지만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성장률에 대한 부분은 좋고 또 실업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이전 수준 3.5% 제시를 했는데요. 2.1%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의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좀 따로 또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정리를 했는데 하도 정리한 게 많아가지고 한번 볼게요. 제가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방송사에서 나오는 방송부터 해서 신문, 모든 걸다 보려고 애는 써요. 애는 써. 다볼 수는 없겠죠.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정리하고 그냥 깔끔하게 넘어갈게요. 자, 미국 연준의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전망. 예, 제로금리 유지 전망입니다. FOMC 제로금리 유지로 인해서 물가 상승 연내 2% 수준, 오케이. 점도표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을 것, 오케이.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6.5%. 6.5%는 뭐죠?
5%는 뭐죠? 중국의 6%보다도 더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많이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흥국 쪽에 돈이 좀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근데 저도 오늘 이데일리 방송에서 또 아, 매일경제 TV에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이 맞긴 한데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이 좋으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의 어떤 크기가 틀릴 뿐이지 낙수 효과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주가가 긍정적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그림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 6.5% 그리고 요 부분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연장 여부. 저도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이라고 하는데 저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건 알아요. 아,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가요? 뭐 그런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 금리가 이제 올라감에 따른 그러한 어떤 현상들, 이렇게 인플레 우려라든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추후에 발표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 밖에도 좀 내용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예, 그래서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업종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동굴뱅이 재밌으라고 이렇게 약간 억양도 좀 그렇게 하고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 표준말을 사용을 해요. 하는데 그 제임스 씨라고 제가 이렇게 예, 이렇게 좀 경상도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네. 원래 표준말을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네. 자, 우리 동굴뱅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굴뱅이 자 코스피 쪽에 저번에 봤던 어떤 그 댓글 하시는 분이 아니 방송 나와서 저렇게 그 사투리 쓰면 웃잖아 그러더라고. 본인도 댓글에 방송 나와서 사투리 쓰면 웃잖아 이러더라고. 여기 보시면 똥골뱅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1, 2, 3, 4 좀 크게 볼까요? 네. 예, 1, 2, 3, 4 똥골뱅이 나왔잖아요. 그죠? 시장 좋다. 이렇게까지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동굴뱅이가 나왔어. 동굴뱅이가 하단에서 나와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냥 어디까지만 해석하냐면, 아, 지금 시점이 뭔가 좀 개선이 나와주는 포인트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죠? 아시겠죠?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표준말의 억양은 누가 맞으려고 감사합니다. 우리 편이 또 많은 아우 오늘 좋아요 엄청 눌러주시네요. 105분 눌러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105분 더 눌러주시면 좋을 텐데 힘이 안 나네 갑자기. 펭귄님 반갑습니다. 있는 달다님 반갑습니다. 아 베타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민경님 반갑습니다. 카니뉴스 국립국어원 만호 똥골뱅이 표준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우리 똥골뱅이 나 이렇게 하면 정하시죠. 똥골뱅이 이런 얘기 하면 아 시장 좋구나.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좀 재밌게 하자고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자 시장 똥골뱅이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는 당구장 표시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똥골뱅이라고